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중심이라는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기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고양이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방문해서 음료를 마시고 휴식의 장소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주택단지거든요. 1958년도에 최초의 국민주택단지로 형성된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적산가옥으로 이해하고 일본이 신축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도면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부족해서 일본의 그런 건축 도면들을 활용해서 1958년도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국민주택 1호 단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화동과 한양도성은 제가 종종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거나 그리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쉽게 방문을 했던 그런 곳들이었는데, 이런 지역에 막연하게 제가 운영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예쁘고 좋은 공간이 있어서 이화동에 이화중심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고양이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고 그냥 미술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들을 겸했었어요. 그런데 지역 내에 고양이들도 많고 개발이 없던 지역이라서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뭘까 고민을 하던 중에 고양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고양이를 그리는 작가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신 손님들은 작품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양도성 성광마을은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직접 경험을 해도 아름다운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긴 한데, 실제 생활하다 보면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뭐 생활하기에 좋은 뭐 편의점이랄까 그런 슈퍼들도 원활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부족해서 주민들이 거주하시고 생활하시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런 환경들을 개선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점차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화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뭐 문화적으로 작가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예술가나 그리고 도시재생 전문가들에게 좀 집중되어 있고 오히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문가들과 그리고 예술가들과 같이 공동으로 계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